입술이 립스틱 바르고 있어서 무서워. 무서워. 야, 어, 진짜 너무 귀여워. 웨어라 입고. 어디서 만나요? 가면은? 귀여워. 간장이 좋은가 본가? 그래? 봐봐, 살고 애교 부리지. 내가 좀 전에 밥 먹었거든. 말도 안 돼. 불러봐. 뭉치야. 뭉치 일로 와, 뭉치. 그렇게 불러야 돼? 뭉치, 뭉치. 뭉치, 뭉치. 뭉치, 뭉치. 안 돼. 많다. 뭉치야. 뭉치가 사랑받고 있어요. 뭉치야. 일라. 가요. 가신다. 뭉치야, 가지 마. 일로 와. 주인을 아는 거지. 엉덩이가 크다. 애교가 진짜 많아. 아, 귀여워. 일로 와. 일로 와. 셋이 같이 해봐. 누가 좋을 것 같아? 아, 나한테. 뭉치야. 뭉치야. 시하려간다. 지금 시하려고 찾아. 그거. 그거 어 이게 아니야. 어. 그거 봉투. 아니야. 대기실에. 대기실에. 그 강아지 집에. 언니 대변 잘해요. 오늘 좀 대단한 실수를 했어. 나. 나중에 똑똑해서 또 누나 앞에서 바로 씻지. 여자래. 어? 여자 같은데? 남자야. 여자야. 여러분, 긴급 속보입니다. 어? 화숑이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견이었어요. 전 왜 지금 알았을까? 미안해, 누나가. 언니가. 마샹. 뭐가 그렇게 다신기해? 왜 뭉치라 불렀다가 빠슝이라 불렀다가. 나도 적응이 안 돼서 그래. 빠슝이가 이름이 더 잘 붙지. 그냥 빠슝이라고 부를까? 빠슝이가 더 귀여워. 빠슝이랑 또 뭐야? 뭉치. 빠슝이다. 알았어, 빠슝. 이름이 막 바뀌어.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이름이 막 잠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뒤에 쌤 나와요. 나오면 들어간다, 저. 다 나왔어. 하숑아, 가자. 싫어? 같이 올라가는 건 어때? 같이 안 됩니다. 빠슝이를 찾고 있죠. 저 언니는 저 앞 앞쪽. 어, 이게 나 개인 건가? 어, 맞아. 저를 굉장한 팬이 팬이어서 사진을 이렇게 또 그리고 나보다 더 예쁠 수도 있어. 오, 야, 되게 비슷하게 그렸다. 고맙다고 전해줘. 아, 이수. 이름은 빠슝이야. 빠슝이. 모르죠. 내가 1년 됐는데 머리맡이 응. 아빠자 남자 좋아. 나처럼 귀엽다. 나갔다 약간. 그치? 빠숑. 너의 빠숑 스타일을 보여줘.
빠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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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빙빙빙빙빙빙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친구입니다. 이거는 리얼리티면 거의 하나의 생활 역없이 드는 아직 안 드러낸 거 있어요? 안 드러낸 거 있으면 제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다 나왔어 지금? 다 나왔어? 자기가 궁금하니까 자기가 안 나왔어. 그건 안 나왔다고 하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오해를 사죠. 나도 말해보려고 조심해. 아 저는 못 떴어요. 친구 친구. 아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 술을 못 마셔요. 풀리몬스 파이팅. 어때? 힘들지? 와 언니가 이렇게 해야 바쁘다고. 엄마 아니야? 못 나가. 못 나가. 살짝살짝. 오늘 따라 기분이 좋아. 말리지 마. 아무도 못 봤겠지? 나 이런 거. 녹화를 끝나고 지금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를 녹음을 하러 갑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다 왔다 거의.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입니다. 우리 슈키라에 또 이렇게 현아 씨가 와주신다 해서 영광이네요. 네. 우리 빠숑이와 함께 특별하게. 아 사내미였어 좋다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 앞에 가면은 조신해지는. 신호 너무 빨리 뛰는데? 떨려? 어 얘 되게 갑자기 얼었어 뭔가. 잘생긴 사람 앞에서 조용하다며. 계속 조용하구나. 기분 이상한가 봐. 아, 좀 집중이 안 돼. 진짜 우리. 하잖아, 이거 봐. 야. 이번 신동. 케이스 겸 조금 소규모의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처음 가본 거 치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를 먼저 선보였었는데 또 메탈릭이 유행인 것 같아요. 앞서갔죠. 아 뭔가 이 아이템들을 내가 먼저 했을 때 그 뿌듯한 느낌 감동을 모를걸요? 봐봐 다 메탈릭이죠. 이걸 제가 언제 했다고요? 4개월 전 오늘 뭐의 활동 때 했습니다. 빨리 많이 살 게 없어요. 저는 최근에 홍콩을 다녀오면서 홍콩에서 굉장히 많은 쇼핑을 하고 왔는데 지금 시즌이 새로운 옷들이 많이 나올 시즌이 아니어가지고 이미 다 많이 봤던 것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자주 가는 곳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천원 있어요? 다트와 볼링도 좋아해. 내가 뭔가 뭐 특별한 게 없잖아. 그냥 그런 것 같아. 무대 의상은 쉽게 따라할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보고 배울 수가 없는데 사복이나 이런 아이템들을 조금 쉽게 저렇게 입으면 되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네 이런 느낌. 그리고 내 나이에 맞게 캐주얼하게 입어서 그런 것들 좋아해 주시는 것도. 다현 언니가 좋아하는 디즈니 너무 좋아해요. 디즈니 시계를 어디서 보고 언니 이거 시계 봤는데 혹시 알아? 이랬더니 어디야? 너 지금 거기야? 거기 빨리 나갈 것 같아? 몇 개 있는데? 이러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신진 디자이너 분들이 너무 핫해. 제가 입고 다니는 사복들 중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몰라가 뭐예요? 내가 요즘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랑 비슷한 느낌이 이런 것들. 실버와 골드? 실버랑 골드랑 같이 매치를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아이템들을 레이어링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현아가 알려준 데이나 그거는 내가 자주 가는 데가 있어. 이니셜을 새겨주거든요. 거길 가야 돼.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아이템이지만 나만 가질 수 있는 소장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잖아.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언니 그거 없어요. 실버로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심플해서 조금 이거 반 사이즈. 언니가 다 하고 있네. 뭐예요? 나빴네. 혼자 다 했네. 물건이 없다더니 여기 다 했잖아. 이것도 봐도 돼요? 아, 여기서 땡큐 땡큐. 네, 이니셜을 새길 수 있는 반지 찾아줘. 찾았다. 아이 뭔지. 여기 자주 와? 봐봐, 언니하고 친하잖아. 아 근데 내가 다 사가서 없어. 나 이거 사고 싶다. 근데 실버가 좋은 게 어떤 거에도 좀 무난하죠. 언니 거 그때 해준 것보다 좀 잘 된 것 같아. 왜 내 거보다 더 예쁘게 됐어? 언니 내 거보다 예쁘게 됐어. 액세서리가 말 그대로 뭔가 옷이나 이런 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표현이나 그런 부분이니까 그날그날 따라서 고르기 좀 좋은 것 같아. 뭔가 분위기 너무 예쁘지? 정은 언니 선물. 정은 언니가 좋아하는 꽃길.
가격은 필수 조건이고 또 중요한 것들은 내가 이 옷을 어떤 것과 매치를 해서 어떻게 입을 건가, 몇 번을 입을 건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예쁘지 않아요? 내가 넣고 싶은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우리 밖으로 나가자. 아예 길거리로. 그게 좋겠어. 여기는 아예 다 있으니까 아예 밖으로 나가자. 또 투명한 속 안에 뭘 가지고 다니는지 볼 수 있는 파우치나 가방 이런 것들이 또 좋더라고요. 투명 클러치나 파우치 안에 팔찌나 컬러감이 조금 있는 제품들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그게 또 패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활동을 하나 봐요. 기분이 좋았어. 그거죠. 딱, 아, 진짜 많은 노래 중에 나도 사랑받는 곡 중 하나구나, 라는 느낌. 언니, 나 데뷔 전에 저 무대에서 춤췄었어. 초등학생 때. 학원 프루 안에 내가 있었거든. 춤만 추는. 초등학생 때 공연을 다녔었지. 그땐 그 무대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했지. 그거 하나 하려고 9살, 10살 할 때 그거 무대 하나 하려고 몇 달을 준비했어. 아, 나 빠슝이 옷 사주고 싶어. 여기 가다 보면 옷 있잖아. 맞지? 조금 박시하게 입어. 이렇게 사이즈 허리 별로 안 돼. 사이즈 별로. 맞아, 맞아. 허리. 허리. 무서워. 여기가 안 차나 봐. 예쁨. 대박 안 돼. 강아지 대충 보여줘. 됐어, 엘리키. 난 얼굴이 안 나오고. 아, 네. 이렇게 1초 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많이 안녕하세요, 많이 왔어요. 좀 물이 쓰였다고 봐요. 이거 와, 잠깐만 타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내가 평소에 다니는 곳들,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한번 와봐요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내가 다니는 데를 다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아쉽죠. 촬영 안 돼요? 촬영이 안 돼요. 진짜 집착해, 진짜. 집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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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물리는 거 뭔지 알지? 가자, 일단. 만약에 밥을 안 먹었으면 참고 그걸 먹어요. 내가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계속 갈까? 아! 키스트 오빠들이다. 네, 이곳은 망신리에 있는 곱창 거리인데요. 근데 제가 이곳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아빠, 엄마, 우리 아빠, 엄마가 항상 이곳에서 야식을 드시곤 했는데 제게 알려준 이후로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이곳에 같이 데리고 오게 됐어요. 이게 연탄으로 해가지고 바로 구워주시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 맛은 그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맛이랑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꼭 여기 와서 나중에 드셔보세요. 그리고 여긴 야채곱창이 아니에요. 그냥 막창이라고 다 섞여 있는 거. 막창 못 먹는 분 계세요? 아직 먹는 거 아니야. 기다려. 촬영에 힘들어서 지금 이제야 목을 축이기 시작합니다. 감독님도 먹을래요? 내가 이거 찍을게. 귀여워. 감독님 혹시 그거 캐릭터 알아요? 해롱이. 해롱이 하면서 콧물 이렇게 흘리면서
앉아서 날라 헬롱 헬롱 이러면서 날아가는. 막상 귀엽죠? 나 나와? 잠깐만 안 나오는 거 같아. 한 번 더 하나 둘 셋.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다 나왔어 나.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난 떡을 먼저 먹겠어. 내가 아는 그 맛 그대로군. 아주 맛있어. 전 그냥 잘 먹어요, 뭐든. 그리고 한번 와보시면 후회 안 하는 맛? 모양에 따라서 그 씹히는 맛이 식감이 틀려서 꼬들꼬들했다가 쫀득쫀득했다가 부드러웠다가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좋아. 빨리 먹어야 겠네. 오케이, 오케이. 전라도 음식이 깊지? 깊이가 있어, 음식에. 김치에도 깊이가 있고. 아, 왜 찍어, 창피하게. 누가 쏘는 거죠? 뭘 누가 쏴요, 다 똑같이 먹었는데. 네, 3만원 받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2화 첫 시작에 음원 순위에 저는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 극복하고 빠슝이와 함께 열심히 스케줄을 할 거예요. 그렇지? 꼬리 흔들지 마. 너무 귀엽단 말이야.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빠슝이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에요. 한번 입혀보고 싶어요. 이거 입어보자. 어때? 예쁘지 않나? 나는 힙합을 하는 거야. 알았어! 싫어서 어쩔 수 없어. 한 번만 입어줘. 아이 귀여워. 안 돼, 브라켓이 어때? 맘에 들어? 아 귀여워! 너무 싫어한다. 어색해서 그런가? 빠슝아 너 너무 예쁜데? 빠슝아 물어뜯네. 싫은가? 김빠슝. 아 귀여워. 너무 잘 어울려. 아 예뻐. 이뻐. 태어나서 처음 입어본 옷이어서 그런지 이거 물어뜯네요. 벗겨줘야 하나? 맘에 들지 않나 봐요. 벗겨줘야겠어요. 알아서 내가 벗겨줄게. 아주 띠그르르 부르면 난리가 났어. 야 알겠어 미안해. 잠시만 잠깐 기다려봐요. 일라 벗겨줄게. 촌스럽기는 만세. 잊지마. 네가 싫다 그러면 나도 싫어. 지지배 새처럼 하기네. 주인 닮아가지고. 저는 똥꼬 치워. 내가 언제 빠질 거야.
이번 주에 첫 방송을 한 주를 싹 했어요. 아쉬움도 많이 남는 무대들이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냥 항상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팬들 너무 고맙고 내일 또 좋은 무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 예뻐!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 안녕. 굿나잇. 잘 자요. 넌 못생겼다. 아주 잘했어.